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용인에 다녀왔는데, 제가 일정이 변경이 돼서,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에서 300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하겠다는 그쪽을 갖다 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변경이 돼서 제가 못 다녀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4월 초쯤에 이쪽으로 다시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니까 용인 처인구 쪽에는, 정말 산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산이 많고, 또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테크노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 보면서, 제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용인역 3도, 그러니까 용인역 3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고림택지지구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공사를 갖다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또 이쪽이 영동고속도로랑 또 연결됩니다. 용인 관련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쪽으로 또갈 계획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용인 한숲시티라든지 동탄 관련해가지고 이쪽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알게 됐던 게, 원산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는 건, SKS 들어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주민들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사읍, 이동읍 쪽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는 정말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아무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또 토지 개발 구역으로 또 묶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으로 토지 거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이 이제 뭐 300조를 갖다 뭐 당장 뭐 내년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용인 쪽이나 뭐 동탄, 또 오산, 또 평택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이 오후에 또 저녁 때한 7시쯤에 삼성역 쪽에서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나당 미부 고미연 작가님의 북 콘서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끝까지 참석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뭐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사인까지는 받지는 않고 강의만 듣고, 중간에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퀘스천에 Q&A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일어섰는데,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한줄 명언을 생략한 이유가,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 세 가지. 첫 번째 겸손과 두 번째 실행과 소통이 있는데, 정말 이 고미연 작가님도 끝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시대와 분야를 관통하는 투자, 그런 공식이 있다. 투자 고수일수록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실행인데,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작게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로또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매주 로또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되기 위해서 실패를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데, 다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도전하면서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갖다가 나는 이걸 하게 되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자기 긍정이라든지 자기 확신도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게라도 시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 소통인데, 나와의 소통과 가족과의 소통, 전문가와의 소통. 감사스마일도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부동산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 이세 가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또 방송을 안 했다고 또 약간 버벅댑니다, 지금.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해가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머랜딩님의 포스팅, 입문한 초보 불인이 부동산 공부 방법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와 팁에 대해서
어랜디님의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감사 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고수이신 분도 있고 중수이신 분도 있고 하수이신 분도 있는데 또 초보이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떠나서 부동산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 뭐 전문가라고 하면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저보다 전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 또 관련해가지고 20, 30대가 또 제 팬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부동산에 입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 머랜딩님께서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머랜딩님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자스마일 생각도 여기에 플러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게라도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지, 오늘 방청소 해야 되지,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게라도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스케줄표에다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오늘 뭐뭐를 꼭 해야 되겠다. 그걸 갖다 꼭 뭐 한 개, 뭐 한 개까지 좀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를 적어서 그거를 꼭 실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열심히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 원동력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머랜딩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머랜딩님이 있었다. 이분도 부딪히는 때가 있었고 꾸준하게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꾸준함이 실력이다. 감사스마일 친구들이나 감사스마일 아시는 친한 지인분들이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저도 원래 이렇게 꾸준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제가 또 다들 좀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지만 음주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다방면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막 제한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년이 넘었고 지금 1년 4개월 5개월째 되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친하신 분들도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집에 도착한 시간 11시가 넘었는데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5시 반 6시 일어나서 출근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오늘도 기쁘게 방송을 해야지라고 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꾸준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배워진 것들이 꾸준하게 되면 이게 실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제가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오늘 가격이랑 내일 가격이 틀리고 어제 가격이랑 미래 가격이 틀린 것처럼 항상 살아있다. 그리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 정부 정책 요인, 수요와 공급 논리, 사람들의 심리,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와 과거를 복기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개정에 따라서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개발 호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 가격은 수시로 변화되고 돈은 그 흐름을 따라 유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가장 좋지만 우리는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그 자본으로 해서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만 해가지고는 뒤처집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친한 친구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좀 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도 부동산에 대해서 막연하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사전 청약이라든지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또 물어보진 않는데 또 친구인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만큼 고민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을 때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되었으면 그걸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1주택자가 되었을 때부터 더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1주택자에서 2주택자 또 갈아타기 할 때 보통 사람들은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갈 때 갈아타기 할 때 다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절반은 성공을 하고 절반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아서 거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고 아 여기 이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아파트를 결정을 했을 때 남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데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호갱노노에서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나는 그 지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갖다 택하시면 실패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고 돈의 흐름을 쫓는데 한 발 있거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할 거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으로만 먹으면 안 되고 작게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머랜딩님이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입니다. 유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왜 학군지로 학부모님들이 몰릴까?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또 단톡방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환경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물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 공부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환경이 첫 번째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변 환경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머랜딩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목적을 분명하게 하깁니다. 참여 목적. 아, 나는 1주택을 갖다가 지금 아파트를 서울에 인서울 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목적. 나는 신규 분양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구축이라도 역세권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나는 재테크 관련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결과를 갖다가 이루어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간접 경험 책을 갖다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다 분명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맥을 만들고자 참석하고 자극을 받기 위해 참석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참석하는데 감사스마일도 모임을 갖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임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 모임에 대해 따라서 이제 목적을 갖다 분명하게 하고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물론 비즈니스 모임도 있고 뭐 친목 모임도 있는데 친목 모임이나 비즈니스 모임이나 어떠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관심단지 설정하기입니다. 요즘에 보면 호갱노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단지 설정을 해서 그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내려가는 폭, 그 다음에 1년 전 시세 가격,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세 가격을 본인들이 체크할 수가 있고 가장 쉽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관심단지를 설정하고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뭐 디스코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본인의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호갱노노 이 어플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단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주는 또 살아본 이야기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호갱노노를 통해 가지고 내 아파트 단지도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냉정하게 그 호갱노노를 통해 가지고 입지 분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한번 플롭테크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투자 해보기. 근데 이거는 처음에 불이니 때는 모의투자를 해본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등기를 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주식 투자처럼 이 모의 투자를 해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간을 레버리지 해서 강의를 듣고 부동산 정보를 남들이 이렇게 떠먹여준들 투자 결정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해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마련님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감사 스마일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면, 내가 앞으로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내가 엔드스테이트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거나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평생 친구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의 투자를 갖다 해보지 않고 내가 어느 날 내가 내 집, 그러니까 내 집을 갖다 장만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둔촌주공도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가격이 비싼 거라고 생각하면 비싸겠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 아니었거든요. 그현 시세, 서울 시세 신축 아파트에 또 강남권에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지레 이제 말 그대로 포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거의 완판이 다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어제 또 제가 문정동에 또 들릴 일이 있어서 또 헬리오시티도 17억까지 떨어졌는데, 17억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말 그대로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 투자를 갖다 해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가상으로 해서 모의 투자를 갖다 한번 해보고, 내가 1년 전에 이 아파트를 내가 샀다. 1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2년. 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투자는 2년을 갖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단지에 2023년에 그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고양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삼성 2차 아이파크라든지 주식 센트럴 프로지오의 최저가를 갖다 지금 결정을 했어요. 아이파크가 지금 8억이다. 2차 아이파크가 지중형 센트럴 프로지가 9억대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 매수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자금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들 해봐가지고 모의 투자를 했어요. 1년 후에 가격이 얼마가 됐을 거라, 아니면 전세 가격은 얼마가 되었을까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내가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모의 투자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적정 시세가 맞는지 맞았는지, 저평가 지역이 맞았는지, 또 투자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부동산은 장기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실전과 모의 투자를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인사이트를 키워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랜딩님의 보도자료 읽기, 국토교통부 들어가거나 서울시라든지 뭐 금융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보도자료를 꾸준하게 읽는다고 하면 더 많은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라든지 또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이네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입문한 초보 불인이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셨지만, 저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앞으로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부동산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하게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이 머랜딩님의 이 포스팅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정독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감사스마일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어제 이 용인 처인구에 다녀오면서, 이동읍에 좀 다녀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삼성에서 300조가 투입할 거라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이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투자를 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어제 또제 친한 친구가 용인 이쪽에 또 부동산을 하는데, 이쪽 제 친구가 이제 토지 쪽으로만 또 전문을 하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물론 뭐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으로 해서 이제 노출이 안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용인 동탄 이쪽을 주목은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런 수도권의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철도망 확충이 다 경기 남부, 특히 이제 판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수원, 화성, 그다음에 뭐 용인, 그다음에 평택까지, 그리고 아래쪽에 우산, 안성까지도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꾸준히 하게 되면, 감사스마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고양시에 있는데 어떻게 경기 남부까지 알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산과 평택, 그리고 여기 뭐 동탄,
그리고 이제 뭐 용인 이쪽은 정말 10년 전부터 제가 정말 많이 이쪽을 갔다 다녔던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이쪽에 또 투자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모든 뭐 산업 단지라든지 대기업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마곡도 한강 이남에 있잖아요. LG도. 그리고 삼성전자, SK, 뭐 대기업, 현대자동차. 모든 게 할 것 없이 다 한강 이남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송도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송도도 한강 이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남북을 갖다 이렇게 가르는 그런 중요한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한강 이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또 개발해 나갈 건데 저는 고양시가 또 한강 이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제가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이쪽 아래쪽으로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강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너무 힘들고 경기 남부로 또 이동할 때도 남들보다 두 배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감자스마일이 부동산은 무조건 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갖다가 꾸준히 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나당 미부 여기 참여를 해서 저도 이제 고미연 작가님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접하면서 부동산은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정말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다. 부동산 투자로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열린 마인드 그리고 실행하는 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주말 3월 25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아직까지 뭐 인지도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꾸준하게 남들이 뭐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제 나름대로 꾸준하게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에 앞으로 그런 미래 가치를 알고 있고 또 고양시의 미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PPT 띄워놓고 이렇게 강의할 날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